2023년 1분기 거품이 많았던 지역과 비인기 지역 위주로 지속적인 하락장이 이어지면서 현재는 낙폭이 줄어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정부의 규제 정책 완화까지 더해져 지금이 매수 시기인지 아닌지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부동산 하락장은 옥석 가리기를 통해 거품이 거쳐진 저평가 지역을 선점하기 좋은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속적인 하락장 속 가까운 미래에 가장 많은 개발 사업이 이뤄져 천지개 벽할 서울 지역에 대해 분석해 보겠습니다. 세계 최고의 도시는 어디일까요? 아마 뉴욕, 파리, 도쿄, 런던, 상하이 등의 글로벌 도시를 떠올리실 텐데요. 세계 최고의 도시를 선정하는 기준들은 국제적으로 표준화되어 있지 않고 유동적이지만 글로벌 도시의 전형적인 특징은 금융, 보험, 부동산, 은행 등 다양한 국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국적 기업의 본사와 금융본부, 증권거래소 등 주요 금융기관들을 유치하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항구 및 컨테이너 시설을 갖춘 대규모 제조 센터와의 접근성이 좋고 글로벌 네트워크를 위한 미디어 및 통신센터, 서비스 및 정보 부문에 고용된 거주자가 많은 지역, 그리고 세계적인 대학과 연구시설 등 높은 퀄리티의 교육기관, 양질의 법률, 의료 및 엔터테인먼트 시설을 제공하는 다기능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는 공통적 요소를 들 수 있습니다. 2015년부터 서울은 계속해서 전 세계 3대 마이스 도시로 선정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마이스 산업이란 뭘까요? 마이스 산업은 기업회에 포상관광, 컨벤션, 전시의 네 가지 분야를 통틀어 말하는 서비스 산업으로 서울시는 세계 1위 도시 서울을 목표로 마이스 산업 육성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마이스는 부가가치가 큰 회의, 관광, 컨벤션, 복합 전시 산업 등을 의미하는 산업으로 대한민국의 관광 산업에도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성장 잠재력이 높은 대한민국의 신규 산업 중 하나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마이스 산업의 매출 규모는 5조 4천억 원 이상으로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중요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마이스 개발 사업은 서울 최대 개발 사업인 만큼 인접 지역의 부동산 가격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마이스 개발 사업의 투자가 가장 많이 이뤄지고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지역은 어디일까요? 오늘은 2030 서울 플랜을 통해 알 수 있는 서울 최대 개발지 6곳과 마이스 개발지 인근 수혜 지역 6곳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은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 사업입니다. 강북판 코엑스가 개발되는 서울역 북부 역세권 사업은 GTX-A 노선의 중심부에 위치하여 마이스 3대축인 일산 킨텍스, 서울역, 삼성동 코엑스로 연결되기 때문에 서울 마이스 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입지가 될 것입니다.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 총면적은 8,000제곱미터로 서울 다른 마이스 개발보다 규모가 작지만 서울의 관문이자 서울 최고 교통요지인 장점을 앞세워 호텔, 오피스텔, 문화시설 등 2023년 착공, 2026년 완공을 목표로 진행됩니다.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의 직접 수혜 지역은 서울역이 속해 있는 용산과 여의도, 마포구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지역은 삼성동 영동대로 복합개발, GBC 개발 사업입니다. 영동대로 복합개발과 함께 진행되는 GBC 개발 사업은 탄천을 중심으로 잠실과 공동개발되며 영동대로 지상부는 보행이 우선시되는 열린 공간으로 조성됩니다. 현대자동차그룹 부지개발인 GBC 개발 총면적은 1.6만 제곱미터로 공연장 숙박 전망대 등으로 구성되며 2026년 준공될 예정입니다. GBC 개발의 직접 수혜 지역은 강남구 삼성동과 기타 강남 지역 그리고 잠실 영동대교로 도보 접근이 가능한 성동구, 광진구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지역은 마곡 마이스 복합단지입니다. 서울 서부권 최대 마이스 사업인 마곡 마이스 복합단지의 총면적은 2만 제곱미터이며 쇼핑몰, 호텔, 공연장 등으로 구성되며 2021년 착공하였고 다른 지역의 마이스 산업단지 중 가장 먼저 공항과의 접근성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마곡 마이스 복합단지의 직접 수혜 지역은 공항이 인접한 인천과 강서구, 구로구 등입니다. 네 번째는 잠실운동장 마이스 복합사업입니다. 잠실 마이스 복합단지 사업은 50년 만에 서울 강남권에서 추진되는 가장 큰 규모의 개발 사업으로 코엑스 3배 이상 규모의 전시장과 야구장, 마리나, 호텔 등 양질의 문화상업시설을 조성하는 초대형 개발 사업입니다. 총면적은 12만 제곱미터로 스포츠 콤플렉스, 업무, 숙박, 상업 등으로 구성되며 2024년 착공, 2030년 완공 예정입니다. 직접적인 수혜 지역은 잠실이 속해 있는 지역인 송파구와 인접한 광진구, 강남구 등이 수혜 지역이 될 전망입니다. 다음은 노원구 월계동의 광운대역 세권 개발입니다. 광운대역 세권 개발 사업은 업무 판매 문화 등 복합적인 기능을 갖춰 광운대뿐만 아니라 광운대 인접 지역의 자족성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서울 중심부에 위치해 있지만 타 지역들보다 상대적으로 열악했었던 광운대역 세권개발 부지의 총면적은 14만 8천 제곱미터로 상업 업무 복합 공공용지 등 3개 용도로 나눠 개발할 계획이며 2022년 착공하여 2027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광운대역 세권개발의 직접 수혜 지역은 부지가 속한 월계동과 도보 접근이 가능한 중랑천병 공릉 1동, 석관동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용산국제 업무지구 개발 사업입니다. 용산복합개발은 2022년에 확립된 마스터플랜 원안을 그대로 따라며 용산전자상가와 용산공원 조성과 연계되어 단계적이고 서울의 최대 규모로 사업이 진행됩니다. 서울 최대 마이스 개발 사업인 용산국제 업무지구의 총면적은 용산변전소 부지와 함께 용산역 후면 부지를 포함하여 총 49만 3천 제곱미터로 마이스 개발 사업 중 서울에서 가장 큰 규모의 마이스 개발 사업입니다. 주거 일자리, 여가, 문화 등 직주원합 도시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2024년 기반시설이 착공되며 2025년에 앵커부지 착공 예정입니다. 용산국제 업무지구의 직접 수혜 지역은 용산을 포함하여 여의도, 마포구가 될 것입니다. 오늘은 마이스 개발 수혜 지역에 대해 정리해봤습니다. 계속되는 부동산 하락장속 저평가된 개발지를 분석하여 선점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상 지식스토어였습니다. 구독, 댓글은 더 유익한 컨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